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편리한, 아주 손쉽게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감마 AI입니다. 감마. gamma.ai에 들어가시면 너무 쉬워요. 그냥 1초 만에 배워요. 감마 AI로 멋진 웹사이트를 만들기 쉽습니다. 처음에 웹사이트 만들고 파워포인트, PPT를 만들어요. 감마 AI를 활용해서 손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복잡한 코딩 지식 없이도 AI 도움으로 단몇분 만에 맞춤형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공짜 홈피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감마.ai예요. 감마요. 어찌 시작하느냐 하면 감마 AI 가입을 해야 돼요. 감마 AI 가입을 하려면은 우리의 그죠? 일단은 내 이메일로 접속을 해가지고 내 이메일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메일 넣고 암호 넣고 그럼 끝이에요. 그게 들어가서 웹사이트 생성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난 뒤에 AI 웹사이트 만들 수 있는 페이지 제너레이트 하는 생성 버튼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 내가 어떤 홈피를 만들고 싶은지 내가 쭉 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감자도 팔고 소금도 팔고 뭐 우유도 팔고 뭐도 팔고 이게 팔뭐뭐뭐 이런 거를 팔 것을 딱 이제 그용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한글 한 페이지 아니면 워드 10페이지. 자, 그리고 콘텐츠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 선택, 최종 생성 이런 거는 그냥 클릭 누르기만 하면 돼요. 저 홈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홈피에요. 홈피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밑에 요걸 만들었어요. 요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UN에서 지금 현재 IAEA는 1년에 1조 원을 쓰는 그죠? 3천 명의 직원으로서 1조 원을 쓰는 단체인데 그거보다 100배로 큰 UN 이하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 한국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이하 헤드쿼터를 서울에 어떻게 만드는지 홈피를 제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감마 AI로 뚝딱 만듭니다. 감마 가입하고 생성하고 뭐 너무너무 쉬운 거, 그죠? 간편한 사용법, 코딩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감마 AI로 빠른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숙 팍 해가지고 이메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암호 비밀번호 집어넣고 내 거를 생성을 했어요. 그죠? 생성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Create New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면은 Create New 들어가면 아까 봤죠? 여기 Generate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Generate 들어가서 Continue 눌러요. Continue 누르면 요겁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내가 고구마 팔아요, 사과 팔아요, 뭐 개똥 팔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UN 이하이하 홈피거든요. UN 이하이하에 관련된 이런 모든 글을 여기다가 그냥 붙여 넣었어요. 그냥 붙여 넣었어요. UN 이하이하에 붙여 넣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붙여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나와요. 그러면은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뚝딱하고, 아까처럼, 그죠? 아까처럼. 이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요거죠. 요것이 지금 그죠? 요게 보시면 피지빌리티 스터디 프로포절 해서 UN 이하이하 헤드쿼터스인 한국 해서 쭉 집어넣고 두 번째 페이지 여기에 보시면은 왜 서울에 이하이하를 만든 것이 얼마나 전략적인 것인가, 얼마나 좋은 건지 정부의 서포트도 있고요. 기술 허브다, 서울이. 그리고 인터내셔널 커넥티비티가 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미국에 놔두는 거 싫어할 거예요. 유럽에 놔두, 유럽은 너무너무 지금 현재 유엔이 많아요. 유엔 사무실, 유엔에 관련돼 있는 게 기관이 기구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아시아로 올 때가 됐어요. 아시아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아시아에 중국이 두겠어요? 아니죠. 다 싫어하죠. 일본 망해가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이 아주 적절한 단체 아니 그 헤드쿼터스를 둘 것이다. 그다음에 탤런티드 워크포스 우리나라에 지금 AI 관련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저 아프리카나 중동보다 훨씬 더 워크포스가 그죠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중동에 만들면 좋아하겠어요. 저기 중국에다가 만들면 중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일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오가나이즈는 이렇게 오가나이즈 할 거예요. 이그제큐티브 보드가 있고 기술 위원회가 있고 그죠 사무총장이 있고 뭐 지역 리저널 오피스 해가지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저기 싱가포르도 하나 만들고 유럽에도 하나 만들어요. 근데 헤드쿼터스를 한국에 만들자 이런 겁니다. Facilities in and infrastructure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게 전부 AI가 그냥 1초 만에 만들어준 거예요. 딱 1초예요. 10페이지까지는 공짜예요. 내가 50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5번 더 하면 돼요. 10페이지 공짜니까. 그래서 conclusion, recommendation 해서 이런 놈을 전부 다 홈피에 이제 지금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내가 빼달라 이렇게 했어요. 파워포인트로 빼달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그죠? 점 땡땡땡을 누르면은 여기에 보면 요거를 그죠? 엑스포트 해야 돼요. 엑스포트. 엑스포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죠? PDF로 뽑을래. 파워포인트로 뽑을래. 뭐 PNG로 뽑을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파워포인트로 누가 파워포인트로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대강 귀신같이 써놓은 거를 아까 거기 봤죠? 프롬프트에 딱 갖다 놓고 단추만 땡땡땡 세번 누르면 이렇게 홈피 파워포인트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왜 미친 듯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너무나 그림까지 이렇게 멋지게 갖다 붙이면서 정리를 멀쩡하게 해주는데, 그죠? 이렇게, 감마를 검색하세요. 감마, 딱, 구글에 가서 감마 검색하면은, 감마, 요겁니다. 감마. AI 기반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디자인 파트너.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이메일 집어넣고 뿅뿅뿅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기에 제너레이 들어가가지고 글자 집어넣고 여기 지금 눌러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또다 알려줘요, 얘가. 영어로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너무 쉽게. 그죠? 홈피 하나 뚝딱 만들고, 파워포인트 뚝딱 만들고, 공짜로 만듭니다. 10개 페이지 10장까지는 100장, 200장, 5000장까지 할수 있어요. 그냥 10개씩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넣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주 이게 바로 생성 AI라는 겁니다. 생성 AI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빨리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만든다고 낑낑 앉아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마에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림하고 멋지게 정리 다 잘해줘요. 자,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AI넷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AI 종합지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니까 이제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수명 연장에 대한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려고 해요.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